네, 안녕하십니까. 콘크리트 기능사를 강의하는 김현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에 시행되었던 제1회차 콘크리트 기능사 제1회차 실기 필답형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그 원본에 가깝게 복원을 했는데요. 완전 100% 뭐 원본과 같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문제를 저희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시고 일단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한번 보죠. 자, 현장에서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22에 측정한 결과 표준 편차는 5MPa였다. 설계 기준 강도 FCK가 28MPa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랬고요. 이제 배점은 5점짜리입니다. 시험 횟수는 30회, 25, 20, 15회 되어 있고요. 표준 편차 보정 개수는 1, 1.03, 1.08, 1.16 되어 있죠. 그 시험 횟수 값이 30회일 때 보정 개수 값은 1을 쓴다고 그랬어요. 1을. 자, 그리고 이제 25회일 땐 1.03, 20회, 1.08, 15회, 1.16이고요. 자, 문제에서 첫 번째, 표준 편차의 보정 개수를 구하라. 단, 시험 횟수는 직선 보관에 의한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 배합 강도를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표준 편차에 대한 보정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요. 자, 보정 개수를 구하려고 했더니 문제에서는 지금 22회일 때 보정 개수 값을, 이걸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22회가 없죠. 그래서 22회는 20회와 25회 사이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이제 요 보정 개수 값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찾아내는 방법이 이제, 직선 보관법에 의한 방법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20회일 때 한번 보죠. 20회일 때 1.08이고, 자, 20회일 때 횟수가 내려가면 이제 커지는 거죠. 21, 22, 23, 24에서 25까지 됐을 때 요거는 어떻게 돼요? 보정 개수 값은 줄어들고 있죠. 반대로 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험 횟수가 많아지면은 보정 개수 값은 줄어들고 시험 횟수가 반대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은 보정 개수 값은 오히려 커진다.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20회일 때 기준을 1.08이면은 줄어들면 어떻게 될게요? 시험 횟수가 늘어나면은 이게 22회로 두 번 늘어나게 되죠.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보정 개수는 줄어들겠죠. 1.08보다 줄어들어요. 그죠?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22회일 때 이제 보정 개수 값을 한번 보죠. 자, 22회일 때 측정됐을 때 보정 개수. 그래서 문제를 풀어가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풀이 과정에 대한 걸 쓰시고, 그 다음 답은 요거 구하시면 답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밑에 이렇게 별도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22회일 때 보정 개수 값,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회일 때 보정 개수 값이죠. 그런데 20회보다 시험 횟수가 많으니까 보정 개수 값은 줄어들어야 돼요. 그럼 얼마큼 줄어드느냐? 줄어드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당연히. 얼마큼 줄어들 거냐? 그랬더니 1회 측정 시에 보정 개수 값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1회 측정의 보정 값은, 자, 보시면은 20회와 25회, 1번, 한번 측정할 때 25회에서 20회를 빼면은 1회죠. 1회에 대한 보정 개수 값.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큰 거에서 작은 거, 1.08에서 1.08을 뺀 이거를 해주면은 1회 측정될 때의 보정 개수가 구해지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25회 마이너스 20, 이거분에 20회일 때 보정 개수 1.08 마이너스 1.03을 해주게 되면 1회 측정될 때의 보정 개수 값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러면은 지금 20회에서 이거 빼야 되는데 20회에서 두 번을 빼야 되죠. 21회, 22회로 가니까. 그러니까 1회에다가 뭐래? 2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이게 두 번에 대한, 횟수에 대한 보정 개수 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1.08에서 이걸 빼주게 되면 1.06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과정이 뭐예요? 풀이 과정이 되겠고, 밑에다가 답해가지고 이걸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배합 강도를 물어봤죠. 배합 강도.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게 설계 기준 강도 FCK로 쓰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구조 설계 기준에서는 FCK로 쓰지만은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상에서는 이게 또 바뀌었다고 그랬죠. 이게 FCQ로 또는 FCN인데 FCN은 FCK 품질 시험 강도에다가 기온 보정 강도라는 걸 더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같은 거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기온 보정 강도를 시험에 주어지게 되면 그걸 써야 되겠지만 주어지지 않으면 FCN이나 FCQ 같은 거죠. 그래서 FCQ로 썼습니다. FCQ는 자 35MPa 이하일 때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식이죠. 그죠? 이때 배합 강도 FCR은 똑같아요. 식은 똑같은데 한번 이것만 바뀌었죠. FCQ 플러스 1.34S 또 하나는 배합 강도 FCR은 0.9 FCQ 플러스 2.33S 그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식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이 중에서 이제 큰 값을 우리가 이제 찾아내면 되는데, 자, FCQ는
자, 문제에서는 지금 뭐였어요? 여기서는 설계 기준 강도가 주어졌으니까 그대로 이제 FCQ를 이거 사용을 하면 돼요. 여기서는 FCK가 됐지만 우리가 그 품질 기준 강도 FCQ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설계 기준 강도와 그 다음에 내구성을 고려한 그 압축 강도, 내구성을 고려한 강도 두 가지 중에서 큰 놈을 뭐라고 그랬어요? 품질 기준 강도 FCQ로 사용을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내구성을 고려한 압축 강도, 강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그 내구성을 고려한 압축 강도 없기 때문에 이 자체를 설계 기준 강도를 이거를 품질 기준 강도로 보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FCQ는 28MPa를 넣어주고요. 플러스 1.34S. 여기서 지금 그 보정 개수 있죠? 우리가 이게 문제에서 지금 주어진 보정 표준 편차는 5MPa예요. 그죠? 5MPa인데, 시험 횟수가 이제 5MPa 그대로 쓰려고 그러면 시험 횟수가 30회 이상일 때는 보정 개수가 1이니까 그대로 쓰면 써줄 수가 있지만은, 이렇게 시험 횟수가 줄어들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보정 개수 표준 편차에다가 뭐를 곱해요? 보정 개수를 곱을해 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수정된 표준 편차를 사용을 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1.34 곱하기 S 표준 편차를 문제에서 주어진 5를 쓰는 게 아니고 5에다 뭐를 곱해요? 여기서 주어진 보정 개수 1.06을 곱해 준 값을 곱을 해 줘야 돼. 이거를 곱을 해 줘야 되죠. 1.34에다가 곱하기 S니까 곱하기. 자, 이렇게 계산을 해 주게 되면은 35.10MPa이 나오고요. 두 번째. 자, 설계 기준 강도 대신 품질 기준 강도 이걸 그대로 써서 0.9 FCQ, 그래서 플러스 2.33S니까 0.9 곱하기 28 더하기 2.33 곱하기, 자, 여기서 문제에서 주어진 표준 편차 5를 썼고 5에다가 곱하기 뭐예요? 보정 개수 22에 있던 보정 개수를 곱해준 요게 수정된 뭐라 그랬죠? 수정된 표준 편차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37.55MPa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둘 중에 큰 값을 배합 강도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배합 강도 FCR은 뭐예요? 37.55를 배합 강도로 쓸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자, 콘크리트 각 재료에 계량할 때 1의 계량분에 대한 계량 오차의 허용값을 나타내는 RFP의 빈칸을 채우시오. 100.5점이죠. 자, 재료 종류, 물, 시멘트, 골재, 혼화재, 그 다음에 혼화 어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제 정답을 쓸 때 물은 뭐예요? 물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에서 플러스 1이죠. 이렇게.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1까지. 이렇게 쓸 수 있고, 시멘트는, 요게 시멘트는 이게 마이너스 2인지 플러스 1인지 무게 헷갈릴 때는 뭐라? 시멘트 할 때 C가 여기 있죠. C, 여기 1이죠. 1.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2%까지. 계량 허용 오차. 그리고 물일 때는 여기서 여기 이제 마이너스 2를 써준다는 거. 그러니까 물이나 시멘트에서 헷갈릴 때는 시멘트의 1자 요걸 봐서 마이너스 1을 앞에서 써주고, 1에서 그 다음에 2%까지. 그 다음에 이제 물일 때는 요게 요렇게 와야 되겠죠. 그래서 2,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1까지. 자, 골재.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내에 쓴다고 그랬죠. 3%. 그 다음 호나 아이와 어이를 구분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아이는 뭐예요? 아, 이. 그래서 뭐예요? 아이가 보통 두 명 자녀를 두고 있죠. 예전에, 지금은 이제 한 명씩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각 가정마다 아이가 두 명씩 있었어요. 그래서 두 명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호나 아이로 할 땐 플러스 마이너스 2%. 호나 어이 할 때 하나, 둘, 셋이죠? 하나, 둘, 셋. 그래서 호나 어이로 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3%라고 쓸 수 있다.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기존에 좀 출제가 되었던 문제고요.